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자, 2020년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시험 기출 문제 풀인데요. 2020년은 제1회 시험을 치지 못해서 2회 시험과 통학을 해서 한 번으로 시험을 친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일반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물 200g에 A 물질 2.9g을 녹인 용액의 어느 점은 얼마인가 그랬고, 어느 점 내림 상수 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A 물질의 분자량도 58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빙점 강하라는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빙점 강하란 델타 T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M 곱하기 A분의 1000 곱하기 W 곱하기 자, KF가 바로 어는 점 내림 상수 값입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얘네들은 용질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M은 용질의 분자량이죠. 이건 용질의 분자량이고요. W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용질의 질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A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용질이란 녹는 물질이고 용매란 녹이는 물질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A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A입니다. 대입합니다. 용질의 분자량은 A의 분자량은 58이고요. 용매 질량, 물 질량은 200g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00은 그대로 대입을 하고요. 용질의 질량은 A의 질량 2.9g이 나와 있습니다. 2.9g 곱하기 상수값 1.86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0.465도 C가 나오게 되는데, 답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렇지만 이 계산값은 0.465도시고 답은 마이너스 0.465도시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델타 T라고 하는 건 온도의 차이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점이 예를 들어 0도시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0도씨로부터 빙점, 어느 점이죠? 더 떨어진 온도. 얼만큼? 마이너스 0.465도씨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까지 떨어진 그 만큼의 차이가 0.465도씨만큼의 온도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0.465도씨가 된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델타 T라는 값은 이만큼의 떨어진 만큼의 차이 값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 문제는 어느 점 내림 상수 값에 대한 어느 점을 구한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다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평형에서 기체 A, B, C가 각각 1몰, 2몰, 4몰이라면 이때 얘네들은 1몰 농도, 2몰 농도, 4몰 농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평형상수 K의 값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자, K값은 분모에는 반응 전 물질이죠. 자, 반응 전 물질은 A와 B고요. 반응 후의 물질은 C입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의 이 대괄호는 여기 나와 있는 농도입니다. 몰 농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A 쓴 그러면 이 A는 얘는 개수입니다. 뭐 혹은 몰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괄호는 몰 농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K값을 구할 때 분모는 반응 전의 물질이니까 반응 전에는 A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B도 있죠. 그래서 B에 대해서 똑같이 몰 농도에 대해서 소문자 B 승을 해줍니다. 분자에는 반응 후 물질 C밖에는 없죠. 이 C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얘가 바로 K값, 평형상수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대입합니다. 우리 A라는 물질은 몰 농도가 A는 얼마입니까? 1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1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물질의 몰수, 개수죠. 이 반응식에서 A는 몇 몰입니까? 1몰이죠. 개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승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B라는 물질. B는 2몰 농도네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2를 넣어주고요. 다음에 B는 몇 몰입니까? 3몰이네요. 개수 3입니다. 2의 3승이 되는 거죠. 다음에 C는 4몰 농도입니다. 여기다가 4를 대입한 상태에서 C는 2몰이니까 개수 2니까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은 분모는 8인가요? 분자는 16인가요? 계산하면 답은 2가 되죠. 2번이